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. 치마만 둘렀지 남자야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자, 오늘은 제가 저희 이모님의 사주를 갖고 왔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양반은 굉장히 총명하고 비상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. 네. 또 어린 시절도 크게 뭐 이렇게 뭐 힘들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. 근데 남편복도 있어. 이 양반이. 이모분에? 그렇죠. 남편복도 있는데 이모부하고 이모하고 사주가 좀 뒤잡긴 연고. 아, 그래요?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.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더 커. 몰라, 이모부가 몇 살인지 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와. 말이. 저기 뭐냐, 공수가 그렇게 나와요. 네. 근데다가 40대 중반에 뭐 내 인생이 한 180도 달라진다고 그래야 될까? 예를 들면 네. 뭐 지방대 교수인데 네. 연고대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던가. 오. 그렇게 많이 갑자기 벼락에 올라갈 수도 있나? 가정 주부는 분명히 아니에요, 이 사람. 예, 예, 예. 그런 사주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많이 바뀐 게 보여져. 그리고 작년 뭐 19년도 20년도에는 별로 그냥 뭐 내가 특별한 뭐 이루어진 거를 뭐 가지고 뭐 먹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별로 이렇게 뭐 한 일이 없어.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없다라 그럴까? 뭐 직업이나 이런 게. 근데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겨. 이모분이. 그래서 올해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외가 쪽이 이 외가 쪽이 좀 살아. 그러니까 외가 쪽이라면 이모니까 외가 쪽이잖아. 우리 저기 감독님 외가 쪽이 외갓집이 조금 그쪽에 외가 쪽으로는 좀 벼슬도 있고 뭐 하다못해 훈장선생으로 해먹어야 돼 이 집은. 그런 벼슬이 있어요. 분명히. 근데다가 올해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하려고 뭐 준비를 하고 뭐 시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. 네. 제가요. 선생님께 죄송한 말씀을 근데 드리자면요. 그 지금 나도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모인데 지금 이게 네. 이상한 게 들어와 자꾸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데. 사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모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그래 이 방글라데스야 아 정말. 자 제가 이분을 설명을 드릴게요. 현재 누구야 근데? 대한민국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신 박영선님이고요. 박영선 옛날에 뭐 앵커했던? 맞아요. MBC에서 기자를 하셨고 기자를 네, 앵커도 하셨죠. 그렇지 그건 기억나.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입니다. 이분 지금 선생님께서 봐주셨던 내용을 좀 신점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다고. 그래. 네.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. 치마만 둘렀지 남자야. 그렇다고 해서 막 여자처럼 변덕수로 이런 것도 없어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장군. 어머. 그러면 제가 뭐 통치력도 있고 통제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.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 있죠. 박영선 의원님이 서울시장 후보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? 이 양반은. 재작년에는 조금 주춤했어도 그냥 뭐 부각이 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운으로 치면 상승세인데 흐름이 좋아 이 사람은. 근데 또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나요? 있죠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판단력이 굉장해요.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. 오히려 이제 남자들은 단순하잖아. 근데 여자들은 단순하면서도 꼼꼼한 게 있단 말이야, 이 사람이. 그러니까 보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시선이 조금 남다른 부분들이 있어. 그럼 남자와 여자의 장점을 모두 갖췄지. 갖췄네요. 그럼요. 여기 얘기하잖아. 치마만 둘렀지 여자야. 남자야. 근데도 여자의 섬세함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. 자,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무당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님을 밝혀드리고요. 오늘도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속일 수도 있으니까.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. 다음에 속이지 말라고. 대놓고 그냥 갑자기 변한 거에 질문을 내가 다 할게. 알겠습니다. 알았어. 헷갈리잖아. 속이니까. 감사합니다. 네.